일단 할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지금은 안 나옵니다. 다행이죠. 이건 무슨 아이케지? 스턴건. 아! 기절총이 있나보다. 오! 나이스! 바로 막았어! 베이베! 베이베! 이 말은 즉슨 할머니는 죽은 목숨이라 할 수 있지. 와! 괜찮다! 오! 할아버지다! 오! 할아버지 가슴팍에 뭐 있네요? 내놓으시죠! Hello darkness my old friend. A few moments later. 할머니 들어가시고요. 아, 깜짝아! 헐, 너무 흥분돼요. 이거 보트 타고 나가는겨? 우와, 이제 자동차 엔딩이 아니라 보트 엔딩이네. 어? 거기서 뭐 하세요, 할아버지? 이거 도어 록이 있지 않습니까? 문을 잠글 수 있는 아이템. 이 아이템으로 할머니를 가둔다면 과연 할머니가 가둬질지. 자, 일단 할머니 유인해줄게요. 할머니 이리 오세요. 할머니 이리 오세요. 할머니 이리 오세요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아, 잘못 눌렀어. 젠장. 괜찮아, 절대 안 들켜. 자, 할머니가 가면 원래 따라가서 다시 유인시킬게요. 아니 거기에 닭갈비 어떡해요! 하지만 좀 날씬하기 때문에 무빙! 아! 스테이지 같은 놈! 뚝배기! 페달키를 열어줘야 여기가 열리는 듯한 느낌? 플러그 여기 있죠? 그쵸. 이것도 버그 찾아낼 보자고? 아 근데 버그 찾는데 왜 거기 있어요! 오 맞다! 헐! 자 너 일로와. 너 혹시 여따 쓰는 거니? Nope. 일단 이거 니퍼고, 니퍼로 이거 끊으면 이 안에 핸들 있을 것 같은데. 마지막 템? 자 커팅기 가져왔고요. 헛! 헛! 내 선물이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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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게임 아니야 이거! 이 크라켄이 있는 곳에서 다섯 번 죽으면 된다고 합니다. 자 할머니 왔죠? 자 여기서 정확하게 핫! 자 이 크라켄 근처에서 죽으면은 엔딩이 다르대요. 오! 아주 흥미로워. 오 할아버지다! 저 크라켄 왜 나오는지 알겠어요. 할아버지 할머니 크라켄 셋 다 공통점이 있어. 다 대머리야. What? 그거였네. 이 현관문에 전기에 닿았을 때 죽는지를 알아봐 달라고 하네요. 굳이 이걸 누가 먼저 죽을 것 같거든요. 이거 봐. 어 잠깐만. 야야야야야 뭐야? 죽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자 할머니를 저기 한번 유인해 볼게요. 하하하하 재밌겠다. 할머니 죽겠죠? Nope. 뭐야? 왜 할머니 안 죽어? 목표를 포착했다. 이 둘 다 나오니까 진짜 어렵다. 야 이거 고문 그거 아니야? 일단 고문하는 방이 있고요. 어? 잠깐만 이거 설마 할머니를 여기 넣어가지고? 어? 저 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알죠 알죠? Two hours later. 일단 리퍼는 여기 있거든요. 페드라키만 얻으면 돼. 아니 왜 여기서 부활해? 헐 잠깐만 여기 내가 죽는 곳이었어?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. 하지 마세요. 헐 저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알죠 알죠?